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면 자기가 자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참 솔직하지요. 내가 13장 11절에 내가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치, 세 가지 바라고 깨닫고 생각하는 거. 맞지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말을 했고, 자기가 또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막 높이고 대단하다고, 그런 게 예수를 만나고 난부터는 참 그게 어려서 몰라서 그랬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야. 장성한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 이런 것, 이런 것이 장성한 것이 뭐라고 축복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는 것을 좀 더, 좀 더, 그렇지. 좀 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14장 15절에 보면 기도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알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요. 우리가 찬송 못 부르시는 분이야 어디 계세요? 기도 못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하지만은 지금 영으로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지만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렇지. 아, 이분이 영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성. 이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큰 뜻이 있어요. 영광,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아멘.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 근데 오늘날 그렇지요. 그 영광을 사람이 자꾸 나눠 먹으려고 하는 육칠제로 사육제로 변호사 수수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 먹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없지 않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자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신모대청서, 신모대청서 4장을 보면, 자, 이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자꾸 연단이라고 하는 거, 연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연습, 연습. 연습, 따라서 연습. 연습. 그전 성경은 육체의 연습은 그러죠. 이 경건의 연습도 있대요. 경건의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돼. 그렇지만 이 경건의 유익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응? 네. 자꾸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습하는 자에게 기회가 와요. 아멘. 축복의 기회가 와요. 아멘. 그건 이제 준비하는 거야. 준비. 준비하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틈만 있으면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연습을 하세요. 아멘. 그 연습을 하세요. 연습.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한 달 아니 일주일에 요절 하나씩만 자꾸 외우면 적어서 그러면 이 1년간만 하면 막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리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단이야 막 등을 이렇게 하면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서 10장이에요. 전도서 10장인데 10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철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네. 저는 늘 이 연습을 그랬죠. 철연장 도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도구가 필요해요. 사람이 하지만 연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철연장, 철연장이 이 어떻게 됐다고? 부디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우리의 그 솔직한 얘기로 이 감사의 감각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참 많거든요. 근데 감사의 그 감각이 이 센서가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뎌지면은 짜증나. 신경이 나네. 이런 반응이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예리하면, 그렇죠. 그럼 이 철연장이 이게 무뎌졌다. 아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내생과 금생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뭔가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철연장이 무뎌졌다. 근데 나를 갈지 않아. 그 왜 안 가러? 게을러서. 말은 잘한다.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게으른 영이 있다. 우리는 그러죠. 아, 이거 버려야지. 이런 거 다 좀 버려야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 안에서 나중에 버려. 버리지 마. 나중에 쓰게.
그런 영이 못 버리게 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 아멘. 그러니까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거야 내가? 내 말을 듣고 살아. 아니 내 안에 사탄의 말. 버리지 마. 나중에 버려. 나중에 쓸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갈지 않는다 이 말은 갈아야 되는 걸 알아요. 예, 자기가 뭔 자기가 쓰는 건데. 그렇지만은 안 가는 것, 자꾸 미루는 것, 이것은 그렇죠. 내 안에 게으른 영이 자꾸 미루게 하는 거야. 그게 반복이 되면 세월이 막.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갈면 어떻게 돼? 그렇지요? 안 갈면 힘이 더 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에도 참 장막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엄동설안에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은혜로워. 근데 다 버려버렸대. 그러니까 내가 차를 하나 불렀어요. 고물상에 있는 그 사람이 놀랬으니까. 내가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버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이게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돼요. 잘려는 것, 버리는 것, 돌아서는 것. 그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성공하기에. 성공하기에. 그렇지요. 유이. 올해 성공합시다. 네. 진짜. 또 예, 얘기하세요. 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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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이제는 각하여 그러면 이제 알겠지? 네. 그렇지. 내가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지. 영의 주인공이 돼야지. 뭐 성경의 인물에 뭐 이 대오빌로 가까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내가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요. 우리가 그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뭐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안다고 하지만 능력을 알아요, 뭐. 예수 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모르는 자가 있어. 그러나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 맞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다 그렇게 형 다니엘도 이야 진짜 하나님이 천사 먼저 시켜가지고 사자 입 봉해버려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확실하게 알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을 확실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를 확실히 알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특별한 은혜의 전환. 아멘.
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공간을 그래서 그 하나만 생각해도 저는 뭐 너무 감사하지 진심으로 감사하지 정말로 감사해 진실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행하셔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22절에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나중에 조금 회복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보시고 이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고?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거.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가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았어, 안 봤어?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봤죠. 네. 그냥 뿌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표정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그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네. 뭐열 가지 제약.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 뭐 음성을 아무튼 뭐 불기둥 구름기둥 뭐 미추라기 사건 만나 사건 뭐 전쟁에서 이기고 물 사건 물이 달게 했던 사건 뭐 광야를 여리고성을 홍해를 요단을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뭘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 표적을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누가 나와? 헬라인. 헬라인이 나와요. 헬라인. 헬라인들은 지식인들. 이게 우리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그렇지만은 항상 세상적으로 이성주의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3절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지 이게 우리야 우리는요 무슨 표적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합리적인 것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보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장남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아멘. 이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런데 아니 에서가 장남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저하고 정원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습니까?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건 네 생각이지.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수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이 예수가 빛이고 길이고
문이고 생명이고 아멘. 이 예수. 어. 예수. 이 예수가 뿌리다 이 말이야. 뿌리. 아멘. 본체다 이 말이야. 본체.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뭐냐 성령의 사람. 말씀이 내 이성을 지배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제로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눈 하나가요.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가 막힌 정밀한 거예요. 보게 한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분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안수를 자꾸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나에게 혹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내 눈에 들보가 있든지 티가 있든지 빼주세요. 아니면 내 눈에 뭔가 비늘이 벗겨질 것이 있으면 벗겨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눈을 그렇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다 또 눈이라고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아들한테도 저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때 저기 중국과 일들이 있어가지고 팀들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성경마다 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뜻이 내 뜻이 있어요. 주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 뜻이 그 깨져버려야 돼. 그래서 그 깨지게 되면은 마치 달걀이 깨져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내 뜻이 깨져버리면 예수 생명이 나와요. 신기해요. 그냥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냥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1장 1절에 전부 열쇠권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죠. 제가 사는 목적이 내 뜻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진흙과 같이 연약한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